드문 경우지만 갈치의 몸에서 사람의 이빨 같은 것이 발견되곤 한다. 갈치의 등 쪽에는 사람의 송곳니 모양, 항문 근처에서는 어금니 모양의 뼈가 나오는데 어금니 모양은 사람의 어금니와 아주 비슷하고 다만 폭이 좀 좁을 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의 이빨처럼 아주 단단하지는 않고 생각보다 조금 가벼운데 속에 공간이 있어서 그렇다. 이것은 실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이빨이 아니고 갈치의 몸에 있는 뼈 중에 일부가 과도하게 자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뼈는 한국 근해에서 잡히는 갈치에서는 나오지 않고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바다에서 잡히는 남방갈치에서 주로 나온다고 한다. 해외 연구진들은 갈치의 특이한 습성과 이 뼈의 속이 빈 것에 대해 주목하고 뼈의 속이 빈 것, 즉 골다공증의 원인을 찾고 있다. 갈치는 낮과 밤의 먹이 활동을 위해 깊고 얕은 바다를 오르내리는데 그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갈치의 수영 능력과 갈치의 노화가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지만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갈치에서 이런 뼈가 나온 것은 일본 근해를 포함해 한국의 근해에서 잡힌 갈치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또 이것은 사람의 이빨이 아니고 순수하게 남방갈치의 몸에 생긴 뼈라서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다.